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이 있으니 그건 바로 김치. 그런데 이곳에 아주 특별한 김치가 있다는데 대체 뭐가 특별하단 걸까? 모든 김치의 핵심은 소금인데 저희 김치에는 소금이 없습니다. 소금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끝에 탄생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특별한 김치. 그 김치로 올리는 매출은 얼마? 처음 김치를 만들었을 때는 매출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랬던 것이 1억 원, 3억 원, 5억 원으로 증가하니 지금은 이제 12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 매출 12억 원. 오직 김치 하나로 일궈낸 성공 신화. 이제 그 특별한 비법이 공개된다. 올해로 귀농 9년 차 남우용 씨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오늘 분홍을 찾아 떠난 곳은 경상북도 울진군. 그런데 밭이 아니고 웬 공장이 보인다. 특명이 내려졌다. 이 안에서 오늘의 부자 농부를 찾아라. 김치 만들기가 한창인 작업장.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데 부자 농부 대체 누구십니까? 네, 네. 김치로 분홍을 이루시는 분을 찾아왔는데 어디 계세요? 대표님이요? 예. 네, 여기 작업장에 안 계시고요. 2층에 연구실에 계세요. 연구실에? 예, 예. 그래서 찾아가 봤다. 김치 공장 위에 있다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컴퓨터 작업 삼매경에 빠진 한 남자 발견. 하하,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소리? 어렵다, 어려워.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더 맛있고 더 건강한 김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온 다른 분홍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 연구하다 말고 갑자기 작업복 갖춰 입은 남우영 씨. 어디론가로 향하는데 과연 이곳의 정체는 뭘까? 네, 이쪽은 배추 보관하는 좋은 창고입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수확 시기가 다 다르다는 배추.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사온 배추를 저온 저장해두고 있다는데 이 배추들을 손질하는 것부터 김치 만들기가 시작된다. 먼저 배추 포기를 나누고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을 거쳐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과정까지 공장 전체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계로만 다 해버리기엔 뭔가 아쉬운 김치 만들기. 김치엔 역시 손맛이 들어가야 제격이다. 작업하는 데는 사장님도 예외가 없다는데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대부분은 울진 지역 주민들. 그런데 이 공장만의 특징이 있단다. 그건 뭘까? 김치가 한국 음식이다 보니까 외국 분들이 김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김치의 달인이에요. 다니다 보니까 다 한국 분들만 계세요. 한국인 특유의 손맛에 효능까지 더한 기능성 김치를 만든다는 이 공장. 대체 어떤 김치를 만들기에 이렇게 분홍이 됐을까? 그래서 한번 세어봤다. 약선용, 이유식용, 어린이용, 무용과 건강식, 저염에 급식용과 효소, 착한 김치까지 많다 많아. 저희들이 워낙 많은 재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워낙 엄격하게 제조를 하다 보니까 생산량은 월 거의 24톤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매출은 연간 한 1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억이요? 네. 엄격하게 만드느라 생산량이 정해져 있다는 이곳의 김치. 그런데도 연 매출이 12억 원. 그 성공 신호의 비법은 무엇인지. 뭐니 뭐니 해도 건강 챙기는 소비자가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김치를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닐까.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또 찾는다는 이곳의 김치. 그 기능성을 인정받아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다고. 예, 저희 김치는 그 시중 김치보다가 20, 30%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재료나 공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김치들은 주로 이제 프리미엄 식품마켓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채널로는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등록당이라든가 학교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치 만들기를 생각했을 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 생배추에 바로 양념을 묻힌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장에서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거나 소금 치는 공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건강한 김치를 만드는 비법입니다. 아니 그러면 소금을 이용하지 않으면 맛을 어떻게 내나요? 그 비밀은 바로 김치 속에 있습니다. 건강 김치를 만드는 비법이 들어있다는 이 김치 속, 과연 그 정체는? 김치 만드는 비법을 보여준다던 남우영 씨. 갑자기 공장 밖으로 나와 작업용 장갑을 끼더니 긴 장화까지 신고 단단히 무장을 하는데 거기에 장비까지 챙겨서 어디론가 출발한다. 아 지금 그 소금 대신 있을 재료를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야생초입니다. 야생초요? 네. 분홍 성공 비법 첫 번째, 소금 대신 야생초를 활용하라. 카트 끌고 덜덜거리며 산길을 오르는 남우영 씨. 네,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수풀이 잔뜩 우거진 평범한 풀밭. 도무지 이곳엔 비법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여기가 골짜기에 15만 평 규모로 만들어져 있는 생태 농원입니다. 아, 이거 농원이에요? 예, 농원입니다. 그래, 저희는 여기는 고추나 마늘이라든가 배추를 재배하는 곳이 아니라 갈대뿌리, 뽕잎, 개망초, 개똥쑥 뭐 이러한 식물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학교 운동장 크기 170배에 달한다는 야생초 생태 농원. 평범한 숲이 아니라 오직 야생초 재배를 위한 공간이다. 드디어 시작된 야생초 수확 작업. 우리가 보기엔 평범한 풀이지만 남우영 씨 눈엔 다 귀한 재료들이다. 아, 여기 좋긴 한데 좀 작네. 네, 이곳에 굉장히 많은 야생초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갈대가 갖고 있는 갈대 뿌리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소금 대신 야생초를 넣는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갈대 뿌리인가요? 갈대 뿌리는 5년 이상 되면 이 안에 이제 디톡스, 해독을 하기 위한 좋은 성분들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해독 작용이 뛰어나다는 갈대 뿌리. 이러한 야생초가 잘 자라기 위해선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농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날 것 그대로의 야생초를 채취한 후 그가 향한 곳은 바로 김치 공장. 일단 갈대 뿌리에 잔뜩 묻은 흙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척한 뒤 가위로 잘라 손질을 해주는데 이렇게 만들어둔 야생초가 이미 창고 한가득. 이 공장에서 김치를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한시도 떨어지는 일이 없이 철저히 준비를 해놔야 한단다. 여기는 야생초를 보관하는 좋은 창고입니다. 그 양도 많고 그리고 1년 4개월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조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금 대신 사용되는 야생초. 이곳에서 사용하는 야생초 종류도 제각각이다. 그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지금 이 좋은 창고에는 지금 야생초가 한 5종 정도 저장돼 있는데요. 얘들 하나당 보통 한 20kg 정도 하니까 이 안에 다 합치면 한 2톤 정도 양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야생초 자체가 워낙 수작을 하다 보니까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대략 킬로당 1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kg당 15만 원 하는 야생초를 총 2톤을 보유. 그 가치는 약 3억 원. 손이사, 이거 분말 작업 좀 해줘요. 이 공장의 특이한 점은 야생초를 분말로 만드는 전문가가 따로 있다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김치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야생초 분말. 분쇄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열로 인해 분말이 타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작업의 핵심. 타버린 분말은 유산균의 먹이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의 미세한 기계 조작이 필수다. 그러다 보니 장비 가격도 만만치가 않다.
결변성 없이 초미세 가공을 할 수 있는 장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문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도 1억 5천 정도 나와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 공장 하나 짓는 가격이나 저 장비 가격이 같습니다. 고가 장비의 기능 덕에 성분의 변화 없이 초미세의 분말이 되어 나온다는 야생초. 이 분말을 김치에 넣어 유산균을 만들고 소금을 대신해 발효를 돕는 것이다. 야생초 분말까지 만들었겠다. 이젠 본격적으로 김치소를 만들 차례. 만드는 과정 어디에도 정말 소금은 들어가지 않고 준비된 야생초 가루를 적당량 넣어주면 김치소 만들기는 끝. 그런데 왜 하필 이 야생초 가루를 넣는 걸까? 이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유산균이 갖고 있는 신맛과 야생초가 갖고 있는 쓴맛이 만나면 그러면 우리 혀에서는 짠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맛의 비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금이 없이 만들어 저염 김치에서도 맛있고 건강한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을 대신해 짠맛을 내준다는 야생초 가루. 그런데 야생초 가루의 역할이 이게 다가 아니라 또 있다. 맛뿐만 아니라 이 김치 속에는 일반 김치보다 200배 정도 많은 유산균과 그리고 그 유산균들이 만들어내는 식물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식물 아미노산에 의해서 우리 몸은 더 신진대사도 활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치는 맛과 영양을 함께 잡는 그런 건강한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 현미경을 통해 직접 확인해봤다. 야생초 가루를 넣은 김치를 들여다보면 야생초 가루를 먹은 유산균이 점점 증식하는 모습을 확인. 그렇다면 소금을 쓰지 않았다는 이 김치의 염도는 과연 얼마일까? 야생초 가루를 넣어 만든 김치의 나트륨 함량의 연구 결과를 확인해봤다. 식약법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이 0.3% 미만일 김치만 저염 김치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나트륨에 대한 시험 검사 분석서입니다. 한국식품검사센터에서 실시한 시험 검사 성적서를 살펴보면 저염 김치의 나트륨 함량은 0.1% 정도. 저염 김치 확인. 저염 김치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온 남우영 씨. 지난 2012년엔 야생초를 이용한 저염 김치 제조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쉽지 않은 도전에 그가 매달려온 까닭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이 사람 때문이다. 어머니! 어머니! 점심 준비할 테니까 밥 먹어요. 네, 지금 식사 준비할 테니까 금방 들어오세요. 알았습니다. 네. 김치 공장 바로 옆에 자리한 남우영 씨 어머니의 집. 어머니와 가까이 살고 있는 남우영 씨는 수시로 어머니의 집을 찾아 세끼 식사와 다른 일상 생활을 챙기고 있다. 어머니를 위해서 종종 식사를 차려드리는데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으로 해서 지금 버섯 전골을 끓이고 있어요. 김치도 모자라 버섯 전골까지 저염식으로. 평소 어머니를 위한 저염식 건강 밥상을 준비한다는 아들. 그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챙기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 저는 원래 식품을 전공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나왔으나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또 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촉망받는 컴퓨터 공학도였던 남우영 씨. 그런 그가 저염 김치를 개발하고 김치 공장 사장님이 된 데엔 다 사연이 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냥 잠을 제대로 못 자 주무시고 그리고 안색이 이제 검게 변하고 그리고 그냥 몸이 깍 말라가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가 되었는데 그때는
아예 구동을 못 하시게 됐어요. 거기다가 약간 뭐 치매 증상도 생기셨고, 그리고 심장 비대증에다가 급성 동맥경화까지 합병하면서 병원에서는 샘부 판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어머니를 보낼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이제 바로 지금 식품연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원래 하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남우영 씨.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식단을 먼저 다 바꿔야 했고, 그렇게 저염 김치 등의 식품 연구가 시작됐다. 이 저염 김치는 말 그대로 남우영 씨의 효심으로 탄생한 결과물.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도 여기서 만든 저염 김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저염식 버섯 전골. 이렇게 하나씩 식단을 바꾸면서 어머니의 건강도 차츰 회복됐다. 식이요법의 네, 효과를 본 것이다. 한숨 드세요, 어머니. 그 시끄럽다면서. 이제는 마음 편히 웃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됐다고. 먹으러 간다. 그래 어머니, 예, 가셔도 돼요. 계속 왔다 안 가? 응? 효자지. 안 그래요? 누가 테레쳐줘요? 우리는 아들 가지고 속성 그렇거든. 내가 아들 속성이지. 우리 거꾸로 돼가지고 다 차려주고 엄마 일하지 마게 뭐 하지 마게 이랬거니 내가 얼마나 대뿔소. 아 우리 아들 이렇게 착하구나. 건강 음식까지 개발한 아들의 정성이 어머니를 살렸다.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여유를 누렸던 것도 잠시. 금세 사무실로 복귀한 남우영 씨는 쉴 틈이 없다. 손 의사, 네. 어떻게 시력 잘 되고 있나요? 예. pH하고 염도, 당도 확인해봤어요. 뭐 염도 심도 깊은 대화가 이어지는 이곳, 뭘 하는 곳일까? 여기는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팀워크와 분업이거든요. 그중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그것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연구실입니다. 두농 성공 비법 두 번째, 최상의 팀워크와 전문적인 분업화. 김치 공장 안에 위치한 식품 연구실, 제조 가공실과 위아래로 자리하고 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저염 김치와 김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미생물, 그리고 유산균까지 전반적인 식품 연구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최근엔 또 남들이 안 하는 아주 특별한 연구에 도전 중이다. 쉽게 말하면 장미와 김치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장미에서 장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피부 향상 효과들을 장미에 붙어있는 유산균들에서 저희는 그 가능성을 따져봤어요. 그래서 장미에 있는 유산균들을 저희의 김치에 넣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장미의 효과를 김치에 넣은 장미 저염 김치가 만들어지겠죠. 남우영 씨가 고향에 돌아와 저염 식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해온 연구개발팀. 최상의 팀워크로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지금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 양념 잘 맞춰주고 있나요? 김치를 제조하는 팀 역시 김치 공장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해온 직원들이 대부분. 이젠 서로 가족 같은 존재들이다. 사촌 동생 하나 있는 것처럼 누나는 다 나머지고. 앞치마 다 각자 자기 이름 이렇게 써가지고 있어. 나는 뭐라고 써있어요? 박. 저는 대박. 박경숙이니까 이제 박표시. 내 앞치마 아무도 가져가지 말라고.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귀요미 애칭. 자기가 썼는 거예요? 예, 제가 썼어요. 왜요? 귀엽잖아요. 조그마한 게요. 김치 공장 가셔서 저만큼 귀여운 사람 여사님 보셨어요? 못 보셨죠? 봐요. 김치도 이쁘지요? 키는 적어도 김치도 너무 잘 버무르고요. 울진에는요 바닷가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김치도요 문어처럼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바다에 날아다니는 합 같기도 하고
문어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지요. 요런 김치 보셨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손발을 맞춰온 직원들 덕에 지금의 성공도 있었다. 연구개발팀들어 처음에 제가 연구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있어주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배우고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제조팀 같은 경우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외지에서 저희 김치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저희 회사에 입사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김치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제 성장하고 그리고 더 큰 시장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사장님들. 네. 예. 잠시 일손을 놓고 직원들이 한숨 돌리러 찾은 곳은 공장 안에 있는 구내식당. 공장의 모든 직원들은 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바쁘게 일한 뒤 맛보는 점심은 그야말로 꿀맛. 왜 김치 공장에 김치가 없어? 거기는 반찬. 김치 많이 먹어. 아, 밑에서 우리가 또 매일 김치를 버물고 하니까 그때 맛도 보고 또 거기서도 또 반이 만족 이라니까 여기 와서는 또 그렇게 안 먹어지네요. 네. 그래도 저 김치 많이 먹어요. 김치 매니아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지. 다른 직원들이 다 식사 중인데 어디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부자 농부. 그러던 중 식사를 챙겨 어디론가 가는 한 직원. 직원이 찾은 곳은 남우영 씨의 사무실이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